1일 기준 미국 4만 2,528명, 브라질 3만 3,846명, 인도 1만 8,52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브라질은 전날 대비 1만 명가량 증가했고, 미국과 러시아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폭 감소했습니다. 1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 수 1만 2,850명, 신규 확진자는 51명입니다. 해외 유입 15명, 지역 발생 36명입니다. 이 중 수도권에서 27명, 호남과 광주에서 13명 발생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에 이어 호남권에서 최근 5일간 32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도 사찰, 교회에서 감염이 확산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일반, 단체, 뷔페식당 등의 음식점 유형별로 방역수칙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반인의 30.7%가 환자는 9.1%가 환자에게 감염 책임이 있다고 응답해 인식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WHO는 공중보건 조치를 강화하지 않으면 10월까지 중남미에서 사망자가 44만 명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엄격한 조치를 당부했습니다.